왔다, 왔어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남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진양호에 왔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하면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 볼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양호, 두 번째는 척성, 세 번째는 위암 농계사당을 볼거리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진양호를 찾았습니다. 진양호는 댐입니다. 칫댐. 바로 진양호는 난강댐입니다. 네, 공사를 처음 시작한 것이 1939년에 시작했다. 실패해서 다시 시작한 게 1949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완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3차에 거쳐서 1962년에 시작해서 1970년 7월에 완공을 한 대표적인 낙동강 수계 최초의 다목적 댐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21m, 길이가 975m. 중심 코행 틸댐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진양호 난강댐을 보시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이 지역의 상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목적 댐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진주에서 태생한 가수 남인수 선생님의 동상이 저기 있습니다. 조금 이따 가보겠습니다. 남인수 선생은 1918년에 태어났다. 1962년에 일찍 작고하셨습니다. 데뷔는 1930년 올해 눈물의 해외로 데뷔를 하셨고 1938년 대표작 애수의 소양곡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별의 부산정거장까지 내노라는 엄청난 많은 히트곡을 남기신 남인수 선생님이십니다. 대표적인 곡 애수의 소양곡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온다고 옛사랑이 우리 요만은 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난강댐을 보러 왔습니다. 난강댐. 그래서 좀 더 좋은 곳, 아,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를 이동해서 난강댐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엄청나네요. 난강댐이 바로 진양호라고 합니다. 저 앞에 있는 것이 저게 진양호 난강댐입니다. 아, 그냥 바다 같아, 바다 같아. 아, 저 앞에 있는 것들 전부 순간대 순간대.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올라가서 보기에는 너무 아깝네, 너무 아까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정말 그래도 바다 쳐다보니, 아, 아니지, 호수. 아, 호수도 아니고, 여기 댐을 쳐다보니까 그냥 옆에 누가 있어도 몰았을 겁니다. 사람이 안 되는 게 낫네. 아, 전망대 있는 대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야, 걸어 올라가니까 땀 삐질삐질. 여름에 이건 엄청 덥네. 아, 그냥 올라가네. 올라갑니다. 손꼽을 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계단으로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야, 드디어 난강댐이 보입니다. 전망대 가장 좋은 데서 쳐다보겠습니다. 아, 여기 엄청 좋네요. 여길 진작에 왔었는데 왜 이제 왔지? 처음 올라와 봤습니다. 처음 올라와 봤어. 아, 좋습니다. 저기에 주변의 지행들을 쭉 나열을 해놨네요. 자, 먼저부터 가까이 있는 댐까지 포항까지 쳐다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진주에 연가실 기회가 있었으면 반드시 한 번은 여기 난강댐을 찾으셔서 진양호를 찾으셔서 이 경치를 한번 구경을 해보십시오. 그냥 가슴이 뻥 뚫립니다. 뻥 뚫려. 아, 다 뚫리네, 다 뚫려. 아, 막힌 게 없어, 막힌 게 없어. 이렇게 오늘은 경남 진주시에 있는 볼거리 중에 첫 번째 난강댐을 찾았습니다. 일명 진양호로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한 번에 싹 풀어줄 진양호에서 오늘 왔다와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